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사사기라는 역사를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 그 앞대가 모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모세는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지도자인데 이때는 사실상 그런 지도자의 유형이 필요 없는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왕권이 필요한 시대는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영역을 총괄해야 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작 후계자를 준비 안 하세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왕권을 없애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 정도로 지난주 내용은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자막이 나오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얹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유다가 선봉에 서야 할까? 선봉에 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왜 하필 유다이어야 할까? 여기에는 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를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와 싸운다고요? 예,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첫째는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신다 하지요?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봉투 기법을 썼어요. 인클루지오라는 방법인데 앞에 이야기와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패턴이 같아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사사기 20장을 좀 넘겨서 확인을 해 보십시다.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앞에 1장의 패턴과 같죠. 예, 이것을 인클루지오 방법이라고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우리까? 근데 여기 하나 바뀐 게 있네요. 1장에서는 누구와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베냐민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죠? 형제입니다. 그렇죠? 형제예요. 요셉의 동생이 조상의 뿌리죠? 예, 형제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1장과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장에서는 그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근데 지금 20장쯤 오니까 지금 누구와 싸우게 됐어요? 형제와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승리를 담보합니까? 안 합니까? 담보합니다. 근데 여긴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내 형제. 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상 사사기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뭐가 일단 같다. 패턴이 같다. 그렇죠? 형태가 같아요.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1장은 그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근데 저 사사기 말미쯤 가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게 생겼네요? 형제와 싸우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엉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사기의 역사는 점점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세겜의 예언처럼 성공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절망적일 수 없는 것은 결국 그런 역사를 통해서 참혹한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온 민족의 가슴 한복판에 누구를 사모하고 앙망하게 됩니까? 참된 왕.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는 지파가 누구예요? 자, 이제 서서히 희미하지만 아, 왜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가? 이유가 살며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드러난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성경의 확인이 필요해요. 왜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참 고단한 역할인데 왜 그 역할을 맡았을까? 유다가 장자는 아니잖아요. 유다는 장자는 아니에요. 유다는 야곱이 사랑했던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원래 부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라는 여자인데 야곱이 그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장인한테 속았구나 하고 이 레아는 사실 플러스 원이에요. 아,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의 생산 라인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자를 좀 조그맣게 쓰라 그래서 됐나요? 예. 제가 이 뒤에 저 정도면 다 보이네요. 자, 레아에게서 누가 나냐 하면 첫째 루벤이 납니다. 이
루벤은 사실상 장자예요. 근데 루벤은 장자 역할을 결국은 못하죠. 왜 못하냐 하면 아버지의 첩과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만 아버지의 예언 속에서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역할을 맡게 되므로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또 기억해야 돼요.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이 레위는 땅을 분배 못 받죠. 전체 흩어져 살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창세기 49장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 아주 독특한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그리고 이사갈 이 계열이 또 첩에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실바 여종에게서 낳은 갓, 아셀 이렇게 해서 레아는 하여간 합방했다 하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잘 낳아요. 반면에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도 생산을 잘 못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뭐 굉장히 그 투기가 강했던 여인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자 문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는 사실상 네 번째 자녀입니다. 근데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죠? 사실상 유다가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창세기 34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34장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유명한 사건이죠. 세겜 성에 또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이 야곱의 딸을 그러니까 사실 동복입니다. 이 라인 자체가 디나는 레아에게서 얻어진 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친오라버니 둘이가 무슨 명목으로 복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성스러운 할례 좋다 이왕 엎지러진 거 어떡하겠냐 대신 우리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법이 있으니 너희도 다 할례를 받아라 해서 아직 그 할례의 통증이 채 아물기도 전에 들어가서 피의 복수극을 벌입니다. 아주 끔찍한 살육극이 일어나요. 이 일로 야곱에게 큰 근심이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죠.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아직도 딸의 고통, 가정 공동체의 이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야곱은 자아중심적으로 이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러니까 이루고 치워버리고 마니까 이 오라비 둘이가 분노를 터뜨리죠. 이 시므온 레위가 그 피의 사륙국의 장본인들이에요. 이 까닭으로 창세기 49장에 가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49장 제3일에 유다는 이 앞에 부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9장 유다는 좀 나중에 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음 절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다음 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떡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다음 8절 한번 볼까요? 아, 8절이 아니고 야, 여기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흩어버려요. 그 시므온도 결국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형제 지파의 등에 업혀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지파냐? 자, 37장 창세기를 좀 띄워주세요. 37장.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형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형들이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들이 폭발이 됩니다. 이참에 이거 손봐야 되겠다 해서 물없는 웅덩이에다가 옷을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집어 던져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막습니다. 바로 그 대목,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여기에서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아진 요셉을 살려냅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44장을 한번 가볼까요? 44장.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다가 사실상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담보를 해요. 그 말은 그 자기 생명을 담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형제 중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고통의 짐을 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유다의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초입에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성경적 전체 맥락을 조합해 보면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마치 철 열매처럼 앞장세워지는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역할을 유다가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아까 보담한 내용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규가, 자, 그 다음 절을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려내는 예언입니다. 이게 야곱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계시록 5장에 가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유다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담보해주고 책임져주고 막아냈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3절을 잘 보세요.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아니라 유다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다가 슬그머니 누굴 끼워넣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플러스 원이 많이 나와요. 시므온을 은근히 끼워넣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함께 가는 게 든든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은 같이 올라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떨쳐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세력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판세가 뒤집어지고 달라지기도 했지 사람이 걱정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모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 걱정 때문에 시므온을 슬그머니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후에 시므온은 이런 방구도 표현되질 않아요. 몇 절 몇 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자 여기서도 시므온을 분명히 데리고 올라갔는데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얘는 아니에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한 군데 확인 들어갑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자 여러분 여기도 유다와 시므온입니까? 유다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이 유다 자손이 한 군데 또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10절 제가 했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자 계속 시므온은 이런 방구도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자 여기에서도 그 결과를 시므온은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끼워주지 않아요. 마지막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만. 자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므온이 아니고 뭡니까? 예. 유다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의 굵은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유혹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협심을 하고 또 단결을 하는 차원의 의미는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게 좋겠다. 자, 우리 한번 이쯤에서
그 열두 지파의 그 배치도를 한번 좀 보십시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잘 보이시나요? 자, 유다 지파가 아래쪽 허연 부분인데, 시므온은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수록 이 시므온 지파는 지지부진한 면모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아예 누구는 없죠?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그 처벌로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무슨 역할을 하죠?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 처단합니까? 예, 레위 지파가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묘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의 저주 같아 보이는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절묘한 방식이죠. 인간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저건 싹시 노래, 사람들이 틀렸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꿋꿋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격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49장의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저주가 저주처럼 보여져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꼭 저주 같아 느껴지죠? 자, 한번 49장 5절을 다시 한번 아까 봤지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의 도구로다? 예,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혈기방자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뭘로 사용하시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고, 자, 이제 아주 복잡한 이제 구조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메인 스토리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두 개의 얘기가 등장이 돼요. 두 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얼마를 죽입니까? 만 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그죠? 자, 5절 다 같이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자, 앞을 잠깐 모십시다. 아도니 베색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한 족속의 왕이죠. 베색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하는 과정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어딜 잘리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려요. 여러분, 혹시 엄지 손가락 다쳐봤나요? 전 지금 이 엄지 손가락 이쪽이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거 자유롭지 못하면 네 손가락 전체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잘랐다는 말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 하나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남자분들 더러운지 우리 목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이렇게 군에서 제일 힘든 게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무릎도 다 나가고
제일 심각한 게 군화 속에 발꾸락이 다 짓물러 터져요. 그래서 별하별 민간요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제일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엄지 발톱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지 발톱이 빠져보셨나요? 엄지 발톱 빠지면 걷질 못해요. 그런데 발톱이 아니라 엄지 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제 기동력이 묶이는 거죠. 기동력이.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방의 기동력을 제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효과죠. 그래서 지뢰를 심어도 발목 지뢰라는 게 있어요. 이 발목만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한 명이나 두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의 기동력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말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전쟁 방식이냐 하면 가난화된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을 누가 사용하고 있죠? 유다지파가 쓰고 있어요. 이미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의 방식도 어느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가난화되어서 가나안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명령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적용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구의 방식을 잃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교회 권사라고 참으니까 이게 날 뭘로 보고 이제 이러면 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예. 거기가 굉장히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패턴에 휘말리기가 가장 쉬워요. 이 세상의 전쟁 방식, 싸움 방식에 우리가 휘말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유다는, 아니 이스라엘은 유다를 대표로 그 방식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끊음으로써 이미 이 전쟁은 가나안식 전쟁이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아도니베셋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 7절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아도니베셋 왕이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회상 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참 내 상 아래에서 내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그때 전부 붙잡아다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끊어놨는데 그게 가나안 전쟁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의 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구나. 자, 하나님에 대한 아도니베셋의 인식이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말고 하나 더 나와요.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내는 이야기 장치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싸움을 해들어가면서 점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베색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됐죠. 단순히 무자비하고 형벌을 주고 징계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른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었다라는 말은 거기서 그냥 자연사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니까 아마 즉결 처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새끼 밥 먹고 그냥 고사한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건너뛰어서 11절을 보세요.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지를 하나 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로 주겠다. 이때 누가 나서냐 하면 그 약속의 거대한 퍼포먼스에 운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운니엘은 사실상 앞으로 펼쳐지는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자,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렇게 이제 부부가 맺어지기 위해서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뭘 구합니까? 예, 밭을 구합니다.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여기 나귀에서 내렸다라는 말은 우리 신대원 구약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좀 자세히 살려놨더라고요. 말에서 떨어지든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에서 떨어지든 내렸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것도 좀 의역이 됐어요. 사실은 원문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딸이니까 이렇게 마치 물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너무 심하게 오역을 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이르되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이야기 전체 얼개는 이렇게 된 거죠. 기랏세벨을 점령해야 되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일은 갈렙의 개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간 행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 커다란 행위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걸었는가 하면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때 운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그 딸을 얻게 되죠. 근데 딸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유목사회가 아니라 이미 무슨 사회로 들어왔다 그랬죠? 농경사회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농경사회로 들어와서 밭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예요. 그럼 밭만 있으면 됩니까? 밭만큼 중요한 게 뭐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악사가 구했던 밭은 남방 네게부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밭만 있어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떤 소출과 생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구한 다음에 나귀에서 떨어지듯 내려서 뭘 구했죠? 복을 달라 그랬어요. 그 물입니다. 자, 여기 15절을 그런 맥락으로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남방이 바로 물 없는 네게부 쪽이에요. 그걸 남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물 없이 밭갈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구하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아도니베색과 오늘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악사와 운니엘의 부부 이야기는 오늘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유다가 치러 올라가서 모든 걸 차지한 뒤끝에 이 두 이야기가 슬쩍 어색하지만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명료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뭘 얻어요? 생명과 풍성함을 얻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박차고 끝까지 저항하고 언약을 거역할 때에는 뭐만 남습니까? 심판과 징계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사실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여전히 그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고 사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가나안은 점점 이렇게 그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가 짙어갑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도 우리가 피차 확인을 했던 바와 같이 가나안과의 전쟁이 무슨 전쟁으로 마감을 하죠? 형제와의 전쟁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그 이후에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어디에도 어떤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어쩌면 사실상 결론인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샬롬. 근데 그 샬롬이 언제 등장을 하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네. 여기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해요? 평안히 살게 해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평강의 왕, 왕중의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는 사사 시대는 암울한 시대로 자멸과 분쟁과 혼돈으로 폭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정의 시대를 열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왕의 출현을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아무리 강성했던 자라도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그 샘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70왕이 그 상 아래 먹었던, 수족이 끊겼던, 가나안 전체를 사실상 호령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언약을 거절한 결과는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거기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적용을 뭐 여러 개 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적용 겸 결론이 뭐냐 하면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져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딴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허물, 약함, 추함, 뭐 우리가 더 잘 알죠.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그렇지만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켜켜이 오버랩되어 있는 걸 확인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러져도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라는 말은 그 언약과 구속의 손길에 붙들려 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질렀던 외마디 비명,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순간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필요하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언약을 늘 내 인식 한복판에 확인해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요 며칠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예배 인도하는데 그날 그 가수 중에 알리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알리라는 분이 참 감동스러운 간증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간증을 하니까 뭐 긴 간증도 아니었는데 모두들 참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참 먹먹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수니까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특송을 했는데 역대급 찬양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중에 거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를 울면서 불렀는데 그 눈물겨운 간증과 울음 가득한 찬양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밀착돼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다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